이름도 없네. 그래서 말이야, 대회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막 울면서, 잠시만요. 기다리고. 에? 그 선생님이? 왜네? 아, 저기, 카요코. 왜? 미우에 대해서 뭔가 들은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미우, 나의 친구이다. 어? 학교를 벌써 3일째 쉬고 있다. 일단, 감기에 걸렸다는 것 같지만, 혹시 질긴 여름 감기에 걸린 걸지도 몰라. 걱정이네. 아, 미안, 리사. 나 오늘은 빨리 돌아가 봐야 돼. 그래? 그럼 내일 봐. 응, 내일 봐. 와, 쿨하다. 네, 일러스트 좋죠. 이쁘네요. 맞다. 미우 집에 병문이라도 갈까? 사인 프린트도 전해줘야 되고. 마침 잘 됐네. 네, 세이브가 있네요. 1번에. 리사, 여자 중학생. 체력은 50 있고, 전기는 20이가 있네요. 나이는 13살. 야. 아, 리사, 돌아가자. 미안,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내일 봐. 리사란 별명. 조금은 부끄럽네. 원래는 유명한 클래식 음악인데, 이거, 땡땡? 그 곡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곡이잖아. 라 말하는 사람들은 참. 응?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갑시다. 비인가? 흑. 이런 날엔 오른 눈에 봉인이 풀릴 것 같군. 알고 있어. 나도 비가 오는 날엔 편두통이. 니 녀석도 조직의 일원인가? 해? 뭐야 얘, 눈에 피 흘리고 있네. 프린트가 열정이라니 이럴 순 없어. 정말 운동부는 바쁜데 말이야. 그 두꺼비 정말 재수없다고. 두꺼비라는 건 수학 담당 호리사키 선생님? 선생님 뒷담화를 하고 있네요. 교실엔 볼 일이 없다. 우리 학교 교복은 너무 촌스러워. 모두의 서명을 받아서 교복을 바꾸자. 정확히는 2학년 A반 노노아라 에리코까지. 그렇게 촌스러운가? 어우, 난 마음에 드는데. 네, 쪼피님 어서 오세요. 미호, 집에 없는 걸까? 순간 이동했네. 별수 없네. 돌아가야지. 날씨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문님, 거북머리 진짜 좋아해. 응? 미호? 구해달라고? 혹시 안에 무언가? 왜 들어갔어, 얘는 또. 미호? 어디 있어? 신발은 벗어야지. 움직일 수 있나요, 이제? 뚜든뚜든, 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지직지직. 7월 10일에 표시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의외로 쉽게 속거나 이상해지거나 한다. 특히 이상한 상태에서는. 네가 보고 있는 것, 네가 듣고 있는 것, 또 실상은 환상일지도 몰라. 아, 포니테일이요? 아, 포니테일은 제 자켓만 그러죠? 안무 번호 네 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알턱이 있나요? 번호를 틀렸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아, 이거 봤던 거고?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아닌가? 그만둘까? 먹어보고 싶네요. 아이, 세이브. 먹는다. 냠냠, 우엑. 응? 오므라이스가 정말 맛이 없었네요. 네, 다시 이어서 하죠. 아이고. 전자피아노 위에 악보가 놓여있다. 차가운 소품집 제2번. 배의 형태를 한 3개의 소곡. 페이지가 찢어져 있다. 관료적 소나티의 제1악장. 뭐라는 거야? 전자 어쩌고 똑같고 있다. 끝났다. 다 봤네요. 여기는 기록하고. 사뿐사뿐. 어우, 불길한 저 봉투말이. 봉투. 네, 말 잘못했네요. 고기가 잔뜩 쌓인 칸이 많다. 벌레가 꼬였다. 이건 분명 수도꼭지다. 관리를 안 하나 봐요, 집에서. 평범한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있다.
이게 평범한 음식 쓰레기야? 헐. 이건 도대체 얼마나 먹고. 와, 사람보다 커, 사람보다. 음식물 봉투가. 와, 대단하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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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벌레 말투야? 뭐죠? 벌레 말투가? 응? 히? 설마 미호의 엄마? 처음 봤어. 그건 그렇고 입이나 뱃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채우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이지? 조사를? 어? 밟았어. 어? 떨어! 밟았구나. 내 몸을 짓밟았구나. 미안해요. 밟아서 죽었네요. 네, 사람은 밟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시체 매너라는 소리가 있죠. 서든어택을 할때 시체 매너를 지킵시다. 히잇! 설마 봤어. 아, 미호의 엄마라고 하군요. 든든든든. 전원이 꺼져 있다. 재혼할 때 아이는 어쩌지? 30살이 넘어도 아름다운 여성. 등에 책이 놓여져 있다. 누군가의 숙이다. 나는 속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서는 그녀는 좋은 사람의 그 자체였다. 아니야. 알아채지 못한 내가 나쁜 거야. 어쨌든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오랜 기간 페이지가 검게 먹칠되었다. 먹칠되었다. 똑같다. 몇 번을 쓰는 거몇 번을. 아, 봤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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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양복에 쌓였다. 멋진 게 많아 보이네. 팔면은 좀 어째서인지 열리지 않는다. 여기 미호들 있는 거 아니야? 세이브? 소지품이 있네. 프로필 수첩, 카유코, 7월 10일생, 계좌리, 혈액형은 AB형, 합창부를 클럽에 들어갔고요. 자한뜨, 클래식 음악, 리사와 미호랑 함께 있으면 매일이 즐거워.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냐옹. 미호, 11월 20, 정갈자리, A형. 클럽은 합창을 들어갔고, 오므라이스, 피아노를 좋아하나봐요. 뭐라 써있는 거야? 저거, 메릭이야, 에릭이야? 에릭살이? 뭐? 그리고 작곡가, 앞으로 잘 부탁해, 미호. 이건 뭐야? 녹음기 2를 손에 넣었다. 세이브? 이건 뭐지? 더러운 얼굴, 더러운 목소리, 더러운 여자아이. 그 위를 더러운 손으로. 인연이? 쓰레기는 쓰레기나 먹어. 명언이네요. 쓰레기는 쓰레기만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찬 시체가 있다. 어라? 시체 악보가 꽂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맨손으로는 잡지 못하겠어. 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건 또 뭐지? 녹음기 1. 세이브. 미호를 찾아야겠어. 나가는 것조차 시도가 안돼 있네. 보이네, 이게. 다시 읽을게요. 아이템 1. 3월 12일의 기록. 제대로 녹음되고 있으려나? 우리들 앞으로 한달 뒤면 중학생이네. 이 편지라기보단 음성 녹음도 꽤나 오래됐네. 처음엔 서로 친곡을 녹음하고 그걸 교환하는 것뿐이었지. 하지만 이 음성 녹음 부끄러워서 얼굴을 맞대고 할수 없는 이야기도 할수 있어서 꽤 좋은 것 같아. 중학생이 되어도 같은 반이 되면 좋겠네. 앞으로 잘 부탁해, 미호로부터. 음성 녹음? 편지 교환이라면 자주 했지만, 미호는 자신의 곡을 녹음해서 데이터 교환을 했구나. 앞서 나갔네. 녹음기 2도 보죠. 4월 28일의 기록. 얼마 전까지 쌀쌀했던 게 거짓말 같아. 추운 게 힘든 나에게는 지금의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어제 내 상처를 치료해줘서 고마워. 선생님도 멋진 치료법이라면서 놀라셨어. 장래희망을 바이올리니스트로 할까?
간호사로 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차라리 바이올린을 켜는 간호사는 어떨까? 뭐야 그게, 이상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바이올린을 들려주는 거라니 약간 무리려나? 미로우로부터. 간호사? 바이올리니스트? 한 가지만 해라. 세이브. 다시 부엌으로 가보자. 평범한 음식물 쓰레기. 수도꼭지. 고기. 전차에 시간. 오! 깜짝이야! 엄마, 전차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 건 너야. 에? 밀쳤어. 대박. 7월 10일. 야, 이거 비슷하게 생겼네요. 미호는 항상 혼자였다. 하지만 미호, 시끄러워 전화기야. 하지만 미호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애인이 나를 사줬다. 그 후로 나는 미호의 친구였다. 항상 함께였다. 항상 상황. 말장난인가? 항상 상황? 시끄러워. 여보세요? 거기 아무런 미호의 집인가요? 쓰레기 쓰레기. 불쌍하네. 나쁜 짓을 하고 있네. 쓰레기. 뭐 딱히 볼 일은 없지만 말이야. 쉬는 시간에 혼자서 악보를 보고 있다던가 그런 거 그만둬줄래? 기분 나빠. 차라리 학교 오지 말던가. 공기 자체가 어두워지니까 말이야. 미호가 왕따였나? 하지만 얘랑 친군데? 저 가보자. 목욕용 슬리퍼. 어? 근데 왜 없어져? 뭐야? 먹지도 않았는데 먹어졌네 진짜로. 스리슬쩍 손짓을 했네요. 양복이라든가 속옷이다. 트리먼트 샴푸. 스리슬쩍 가져갔어. 리사의 수색 사실상 중단. 5년 전 여중생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는지. 땡땡시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리사가 돌연 실종됐다. 그 사건이다. 사건 당일 그녀는 친구의 문병을 간다며 학교로 나왔다. 17시경 그녀를 본 사람 있지만? 뭐야, 그 이후의 소식은 불명이다. 경찰은 유괴 쪽에 비중을 두고 진행을 했지만. 리사 얘인데? 뭐지? 소름 끼쳐. 목욕물 슬리퍼를 신었다. 슬리퍼가 있어야 갈 수 있구나. 여기서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세이브를 한번 해둡시다. 뭐, 저거, 어? 내 얼굴을 보인 것 같았는데. 샤워기? 아닌데? 나 의자 봤는데? 의자 봤는데 왜 샤워기라고 보이지? 뭘까, 이건? 샤워기라고, 이게? 여러분은 의자로 씻습니까? 샤워기다. 더러운 창을 볼수 못하네. 더러운 물 속에 봉제인형이 담겨 있다. 손 놓고 싶지 않아. 손 놓고 싶지 않아? 샤워기 뽑아다가 가져가면 안 되나? 세이브. 뚜둔뚜. 지하 수납 공간? 지하 수납 공간? 여기 또 있네요. 녹음기. 오!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녹음기 3을 손에 넣었다. 세이브. 3을 읽자. 5월 7일의 기록. 이번에 천곡은, 처분곡은 아베마리아. 항상 에릭 사티의 곡만 쳤으니까 가끔씩은 다른 곡을 쳐보자고 생각했어. 골든위크는 정말로 좋은 날씨였지. 최근엔 더울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더운 거에 약하니까 조금 괴로워. 골든위크란 일본의 4월 말 5월 초의 긴 휴가 기간을 말합니다. 있잖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시민풀장에 가자. 시민풀장이라면 무료고 고치고 나서 더 이뻐졌으니까 말이야. 그러면 가서 누가 더 물속에서 깊이 잠수하는지 시합이야. 미우로부터. 그러고 보니 시민풀장 보수 공사를 했었지. 흐르는 풀장도 생긴다 했었나? 세이브. 널널하게. 미호? 미호! 거기 있는 거지? 저 미호가 아닌데 리사예요.
엄마를 놀리지 마. 엄마가 자신의 딸을 모를 리가 없잖아. 미우, 안에 들어오렴.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어. 어쩌지? 미우! 미우, 하는 말 안,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싫어. 듣지 못한 걸로 하자. 자기 딸도 못 알아보다니.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어설픈지라. 음악, 숨이 짧아서 조금 단지. 하모니카는 전자피아노를 칩니다. 좋아합니다. 집에서 난 정말 피아노를. 어설픈지라. 음악, 숨이 짧아서 조금 단지. 하모니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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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난 정말 난 정말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아, 맞아. 거꾸로지. 난 정말 피아노를 좋아합니다. 집에서 전자피아노를 칩니다. 단지 하모니카는 숨이 짧아서 조금 어설픈지라 음악. 난 뭔 말인가 했네, 이거. 막 그래서, 아, 이거 가로로 읽어야 되나? 아닌데, 가로 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멍 때리고 있는데. 유리 가면은 정근이 들어있다. 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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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애, 시프트,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이러다가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거 다 봤는데 안 나오면 정말 화날 것 같다. 어, 이쪽을 쳐다봐도 되고 저쪽으로 쳐다봐도 되고. 와우, 그럼 그렇지. 하나는 꼭 있네요. 네, 침실 열쇠를 얻었네요. 이젠 아무것도 없다. 이젠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한번 봤다는 얘기인데 왜 이젠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없겠지? 설마 또 있겠어? 보물창고처럼 막 있으려나 또? 뒤적뒤적 뒤적뒤적. 없을 것 같다. 뚜든 뚜든. 열쇠 열쇠. 오, 음식물 봉투가 집안에 여러 군데 있네요. 사람만한 음식물 봉투. 갈기갈기 찢긴 봉제 인형이 들어있다. 보이지 않는데? 녹음기 살을 얻었다. 살을 듣죠. 싫어. 하지마. 아니야. 빌렸으면 했을 뿐이야. 어떻게든 이게 아니면. 도둑!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셈이지? 보이 레코드도 마지못해 사준 건데. 게다가 내 음악 플레이마저 가져갈 셈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이게. 시끄러. 도둑. 도둑 같은이라고. 네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너 같은 건 죽어버려. 이건 미효와 미효 어머니 목소리? 대체 뭘까? 창밖에 미효의 목소리가 들린다. 뛰어내리지 않는다. 그만두자. 분명히 낚시일 거예요. 꺼내줘! 엄마, 여기서 꺼내줘! 안 꺼내줄 거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엄마, 엄마 싫어. 꺼내줘. 죄송해요. 죄송. 응? 어째서인지 열리지 않는다.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물건이 쌓였다. 뭐지 이건? 가져가. 못 가져가네. 순간 유메니킷이 생각났어요. 뛰어내려볼까? 궁금해. 미우, 내가 구해줄게. 게임 오버. 이쪽으로 가자. 이쪽.
깜짝이야, 고민형 보고. 욕실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조심, 조심. 아, 뭘 구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까? 옆제님, 어서오세요. 내가 뭐 찾은 건가? 다시 가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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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똑같은 거네. 어? 침대가 있어. 그만두자. 세이브를 하고 한번 자도록 합시다. 졸리니까. 리사를 구해줘. 뭐라는 거야? 방금 전엔 애가 말을 하다만 해요. 말랑말랑한 고만. 그만두자. 세이브하고 한번 더 자보죠. 리사를 구해줘. 뭐라고 하는 거야, 얘는? 봉제 인형? 어째서 인지 열리지 않는다. 봤던 거 또 보고. 가져갈 게 없네. 어? 새로운 방을 들어왔습니다. 아, 파. 안 눌러. 세이브. 열쇠는 옆방에 골판지 상자 속이라는 적힌 메모가 있다. 누군가의 일기. 그 아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몇 번이나 전차 탑승장에서 밀어버릴지 고민했는지. 그 아이만 없었다면. 여러가지 책. 똑같아. 엄마, 아빠, 딸과 3인 가족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렸다. 장례식 때 엄마는 참석했던 아버지의 동료를 사랑하게 된다. 다음날 엄마는 딸을 죽여버렸다. 어째서? 여러가지 책. 똑같다. 그러하다. 네, 녹화 한번 끊고 갈게요. 녹화 종료.